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순간을 돌아본다. 그 순간이 지니는 의미를. 깨달음은 언제나 늦다. 이 일정한 슬픔 없이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을까? 지금은 잃어버린 꿈, 호기심, 미래에 대한 희망. 언제부터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 걸까?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1년 뒤가 지금과 다르리라는 기대가 없을 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견뎌낼 뿐이다. 그래서 어른들은 연애를 한다.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미래를 꿈꾸며 가슴 설레게 하는 것. 연애란 어른들의 장래 희망 같은 것.